오늘 말씀 묵상 11월 6일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요즘 서점에 가보면 이러한 책의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다라면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방법, 이러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극히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기본적인 욕구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타락한 것이라, 인간이 연약한 것이라, 내가 노력해서 내 주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라면은 그게 위험한, 또 미혹되어지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는 그 옛적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 이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 뭐 엘리사,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아들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라면은 그 음성, 들려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 생각이 되어줄 수 있고 내 계획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들려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말하는 아주 위험한, 잘못되어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유의 후사라는 것,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주관하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모든 것은 낮추시고 모든 것은 멸망당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과거, 현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삶에서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을,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진리로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또 이렇게 모든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한 목적도 그러한 뜻은 예수님의 말씀에게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이렇게 경건한 생활, 또 철야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아주 그냥 세미한, 아주 그냥 들릴 듯말듯 아니면 확신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불완전한 주관적인 또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졌고 확실하게 전하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내 살아가는 목적과 내 살아가는 이유와 또 내가 소망하는 또 내가 기다리는 또 내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목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왜 연약하여지고 나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회의 세력을 어떤 정치적으로 세워 나가며 확장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를 통하여서 선지자가 말씀하였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서 다른 곳에 가서 헤매이지 말고 또 다른 말들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의 유일한 진리와 우리들의 분명한 목적을 삼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그 축복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